니콘 쿨픽스A는 APS-C 타입 센서를 탑재한 니콘의 새로운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이 컴팩트 카메라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외형적인 특징은 앞에 18.5mm 2.8 렌즈와 핫슈, 모드 다이얼, 상부의 다이얼과 후면부의 다이얼의 투 다이얼 기반의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전원을 원하면 전원을 키면 렌즈가 앞으로 돌출하는 구조이고요. 포커스 링이 전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상부의 다이얼은 셔터 스피드, 후면부의 다이얼은 조리개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 카메라이지만 전면부의 펑션 버튼과 후면부의 펑션 버튼 그리고 조리개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노출 고정 버튼, 노출 고정 버튼과 카메라의 전반적인 세팅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 버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픽처 컨트롤이나 화이트 밸런스 등을 조절할 때 이미지보다는 실제 화면이 보여지면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동영상의 경우 드라이브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 모드로 바꿔줘야 촬영이 가능합니다. 모드에 동영상 버튼이 있었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안쪽에 숨어 있어서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카메라에 관련된 세팅은 세부 메뉴 버튼을 눌러서 할수 있고, 촬영에 관련된 버튼은 I 버튼으로 모두 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측면에 AF, 접사, MF 조절 스위치가 있고요. 확대 버튼을 누르면 초점 보는 범위가 확대되어 보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 플래시는 팝업 형식이고요. 굉장히 컴팩트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가볍게 휴대하면서 내가 원하는 풍경들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니콘 쿠픽스A의 강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AF 속도는 컴팩트 카메라인 것을 감안할 때는 빠른 편인데 초점 거리는 조금 먼 편이고 접사 모드를 사용하면은 근거리의 촬영도 가능하지만 AF 속도가 일반 AF 모드 때보다 다소 느려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AF가 접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입니다.